근데 배그 실력 비싸다고요? 아, 아니 우리 킬레기 할까? 어떻게 해요? 판단 킬레기. 아, 철권 배우자고. 아, 철권 나보다 못하잖아. 롤 말고는 내가 다 못할 것 같은데. 배그 판킬레기 할까? 어때? 어떻게 소원 들어주기. 왜? 되게 못하는데 배그 레이팅이 뭐야? 대리미 레이팅. 야 가라고. 배딩이 레이팅이라고? 네. 그럼 내가 몇 킬 접어주고 해도 되고. 아, 무슨 서민체험이에요. 저도 맨날 이렇게 밥 먹구만. 조용히 하세요. 아, 드라이브는 안 나갑니다. 듀단이가 집 주소 공개되는 걸 좀 예민해가지고. 근데 아까 방송 보니까. 아니, 근데 많이 걸어왔어. 진짜예요? 응. 그게 뭐지? 아, 마늘 쫓았나 보다. 응. 생각해. 그것도 내가 할게. 근데 전 모르겠어. 너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맨날 카뮤가 해주다가 직접 하네. 안녕하세요, 케이뮤입니다. 케이뮤. 카뮤 그때 봤지? 네. 근데 그래도 그 전집보다 이산이가 더 좋나? 아니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집은? 네. 근데 나중에 돈 더 잘 벌어서 더 좋은 집 가면 되지. 그럼요, 그럼요. 아, 또 그때 커튼 자로 들어와야 되네. 너 커튼 근데 또 달아주려고요. 어? 근데 또 달아주려고요. 또 달아줄게. 아니야, 안 깠어, 안 깠어. 아, 놀래가. 아, 아. 내일 갑자기. 아, 내일 갑자기 바로 부동산 가면 반칙이야.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이거 있다. 내가 이거 했어? 이거 있네. 그거 물티슈 어디서 가져올까? 물티슈 어디 있는데? 내가 갖고 올게. 우선 다 자기 간데. 왠지 알아? 왜요? 니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좀 이미지가. 좀 왜? 이렇게 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아! 진짜네요. 이거 옷에 다 챙겨줘. 아이씨. 짜증나. 저거 방에 있어요. 화장대 앞에. 알겠어요. 짜증나. 이 앞에 훌려도 이걸 훌리냐. 짜증나. 아니 나중에 빨아서 입으면 되지. 다 지워주겠어? 응. 안 지워주면 새거 줄게. 한 100장쯤 남아있어. 마늘을 위에 뿌리는 건가? 아니면 찍어 먹는 건가? 뿌리는 거 아닐까? 뿌먹, 찍먹? 나도 줘. 아, 알겠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도 이거 마늘 소스 뿌려 먹어? 아니면 찍어 먹어? 뿌려 먹는 거라고? 그럼 반만 뿌리고 반은 찍어 먹을게요. 인정? 인정. 반반 인정. 응. 오. 야, 근데 이제 오랜만에 누구랑 같이 밥 먹겠다. 어, 근데! 안 돼.
밥은? 햇반. 아, 햇반 있어? 네. 나 밥충이거든. 그럼 두 개 할까요, 두 개? 응. 너도 밥 먹어야지. 야, 밥을 먹어야지 살이 찐다고. 밥이 탄수화물이라서. 근데 나도 밥충인데.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는 사람 있고 밥이랑 같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밥, 밥이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오, 나도. 응. 나중에 고기 먹으러 가자. 무슨 다 나중에 약속해. 그럼 내일 가자. 네? 좀 약간 요즘에 나중에라는 말이 입에 붙었다. 그래, 진짜 다 해요? 나중에? 언젠가는. 언젠가는? 응.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넌 약속 잘 지켜? 잘 지켜서 웬만하면 약속을 안 만들려고 하죠. 집에 나가기 힘드니까. 어? 근데 진짜 잘 딴 말이야. 젓가락 잘 따는 그런 학교인가? 저는 맨날 한쪽이 이렇게 치우치거든요. 나 원래 못하는 게 없어. 게임 빼고. 게임 빼고? 응. 왜? 그냥 잘하는 거 많으면 좋지. 그치. 먹을래? 요 아니. 먹을래?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고양이가 자꾸 먹을 때 방해해가지고. 왜요? 상추도 잘 드세요? 응. 쌈 싸먹는 거 좋아해. 너 싫어해? 귀찮아서. 쌈싸? 아! 아니요. 왜? 오빠 먹어요. 싸줄게. 하나씩 싸주게 할래? 뭐 넣는지 비밀. 오케이. 그러면은 안 보고 있어요? 응, 알겠어. 너 입 작지? 보통. 보통? 안 보고 자르는 거 아니야? 그래,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너 마늘이나 고추 좋아해? 아니요, 매운 거 못 먹어요. 완전 많이 넣어야지. 완전 많이 넣어야지. 아, 얘라. 근데 큰 거 같은데? 먹을 수 있어? 좀 많이 큰 거 같은데? 아, 미안. 잘 먹네. 야! 상추 내 거고. 잘 먹네. 반, 쌈에서 반지. 아, 뭐 내 소리예요. 왜요? 아니, 그 쌈에 반지 들었다고 사람들이. 야, 젓가락. 아! 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누가 어떤 깸비인데 누군지는 얘기 못하는데. 어? 듀자님이랑 썸 타요? 이렇게 묻더라, 나한테. 누구야? 어? 누군지 비밀이야. 누군지 아나? 아니야. 땡땡이는 누구지? 알로아? BJ 박준규. 누군지 아나? 오빠잖아요. 어, 맞아? BJ 박준규 몰라? 들킴. 아야, 자꾸 고양이야. 그래, 대답 뭐라고 했는데요, 그분한테? 뭐라고 했게? 뭐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아, 몰라요. 아, 몰랑? 네?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요.
왜 집착해? 아니 저는 원래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그런 건데요. 그럼 방송 끄고 얘기해 줄게. 와. 왜? 진짜 고전수다. 나는 원래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네 멘트 하나에 어 뭐야 둘다 찐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저 찐따 아닌데요. 어 진짜? 네. 찐따는 진짜예요. 근데 너 요즘에 나랑 방송에서 얘기할 땐 반말 썼었잖아. 왜 갑자기 높임말 그래. 써?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도 모르게 반말 쓰게 됐는데 그때 오빠가 두 번째로 배그했을 땐가? 왜 반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존댓말 쓰는 거죠. 아니야 뭐 어제도 반말했어. 어제도 했어요? 응. 아 왜 그러지? 반말 써라 그냥. 그래. 그래? 요. 반말해. 나 진짜 괜찮아. 얘 저번에 반말 쓰는 거 싫다 그랬잖아. 내가 네가 높임말 쓰는 게 어울려서 귀여워서 그래서 반말 쓰지 말라고 했었지. 근데 어차피 너 내 나랑 내 사이에서 얘기할 때 반말 쓸 거잖아. 근데 막상 만나니까 못 하겠어요. 내가 갈 만해? 네? 알았어. 몰랐나봐요? 11살. 11살? 밤이 너무 뜨거워. 뜨겁다고요? 야자타임. 아, 야자타임. 응. 왜? 왜? 아,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자, 준비. 준비, 시작! 누나 많이 드세요. 누나 많이 먹어. 요. 먹어 그래. 누나 근데 고양이가 자꾸 제 상추 뺏어가려고 그래요. 고양이 그러면은 혼내줘. 아니 그럼 동물 학대한다고 얘들 말하는 거 있어. 그거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면. 누나 닮아서 말 안 듣잖아요. 내가 말을 안 듣다니 무슨 소리야. 누나 말 진짜 안 듣죠. 내가 왜 무슨 말을 안 들었어. 살찌라 그러니까 살도 안 찌고 밥 많이 먹으니까 먹지도 않고. 응 알았어 먹을게. 이거 남기지 마요. 어? 그럼 안 되는데. 왜요? 고기도 먹잖아. 아니 밥만 뭐...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요. 오늘 미션 누나 이거 밥 다 먹기. 그럼 미션 성공하면 뭐야? 소원권 이런 건가? 뽀뽀해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누나 귀여운 동생이 애교. 애교 애교. 애교 좋지. 애교 잘해? 네. 누구한테 받는데? 저 얘들한테요. 용돈 받는다고. 왜 이렇게 안 먹어? 먹을 건데 언니가 자꾸 괴롭히니까. 언니 방에 잠깐 놔두면 안 되나? 놔두세요. 응 잠깐 놔두자. 아니 주단이 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니 때문에 그 뭐야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얘 부작용이 가져놓으면 너무 울어서. 그러면 금방 빨리 먹고 내가 잡고 있을게. 내가 밥을 빨리 먹을게. 근데 뭐지 못한데. 아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저는 밥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또 고백하네? 아니 아니에요. 그래. 제 동생도 그래서 좋아요. 참 밥을 잘 먹거든요. 동생이랑은 피 섞였는데 나랑 안 섞였잖아. 맨날 고백하네? 아니, 보기 좋다 이런 거죠.
넌 천천히 먹어. 내가 빨리 먹고 운이 보고 있을게. 알겠지? 아, 저 빨리 먹어야 돼요. 문 형, 오늘은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왜요? 왜 살려줘? 나 문 형이 맨날 밥 못 먹게 하거든. 식사 시록에 쏴가지고 밥 먹다 멈춰야 돼, 맨날. 저 마늘 좋아해? 나요. 자? 아니, 아니, 이 마늘 말고. 나 빨리. 윤지야, 내가 마늘 먹고 싶은데 나만 먹으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응. 근데 라면 어때서요? 마늘맛. 네. 마늘 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응. 고양이 어떡해? 그냥 꺼내야겠죠. 응. 야! 준이! 맛있다. 자, 나와. 박스에 어떻게 넣어요? 물 줄까? 응. 물에 넣어. 뭐 안에 있는 거 먹나? 응. 자. 이거 아니지? 네. 그럼 우니 거. 아! 너 다 일러. 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뭘까? 너 이제 큰일 났다, 아니야. 이제. 저도. 말하자면 코카콜라 파이요. 근데 저거는 배달 온 거라서 이미 늦었어요. 아니, 저 코카콜라 좋아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왜 저렇게 큰 걸 준 거예요? 니 이제 너희 대대장한테 큰일 났다. 대장님 그런 거 예민하신가? 응. 그러니까 펩시 먹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줘. 아니, 나쁜데. 그래서 막 배달 시키면 펩시 네. 배달 오는 경우 있잖아. 네. 그래서 봉준이는 펩시가 집에 쌓여 있어. 그래서 아예 안 먹으세요? 응. 나중에 막 실청자도 주고 그래. 그러면은 콜라 먹고 싶으면 코카콜라 사와서 먹는 거예요? 그치. 펩시 먹을 바에 아예 안 먹는단 말인데. 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펩시를 따라서 줘봤거든? 바로 뱉던데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요? 응. 펩시가 좀 약간 설탕물 맛이 있지. 콜물리겠네. 아, 오늘은 합방이니까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아, 사페 하지 말라고. 사페는 뭐예요? 몰라, 사페도 자꾸. 배급이지. 응, 배급이지, 사페. 해적단. 닮았다고? 해적단, 해적단. 사페님이 왜요, 갑자기? 사페가 나 밥 못 먹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야. 야. 바보야. 근데 이거 교육 시켜야 되는데. 네가 너무 착해서 한 번도 안 혼내서 혼내는 줄 모르잖아. 아니 혼내요. 어떻게 혼내? 근데 혼내면은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 물었대. 지금 물 뜯는 거 보니까. 왠지 알아? 네가 만만해서 그래. 고양이도 교육 잘 시키면 진짜 밥 먹을 때 안 건드리고 하는데. 아! 아! 하지 말라고. 기를 쓰고 물 뜯는 거 봐요. 이봐. 아파, 아파요. 여자야, 남자야? 남자요. 왜? 왜 남자 고양이를? 아니. 올라봐.
왜 남자 고양이냐면 키우기를 쉬워서? 그래서 키우기 쉬운 거 그런 건 없을 텐데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암컷이든 수컷이든 중성화 시켜야 되잖아. 네. 남자 고양이에게 거슬리나? 질투 아니야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그냥 왜 물어보냐고 막 그러시니까. 아니 보통 암컷을 많이 키우던데. 수컷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아 그런가? 밥 먹는다고 채팅창을 잘 못 보여줘요. 죄송해요. 왜? 오, 왜 그러는 거야? 식사식사게? 아, 문은영 감사합니다. 오뚜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뚜구? 그냥 오뚜구. 오뚜구 이거예요? 근데 여기 커튼도 있긴 있나? 긴 거? 그럼 그걸 저기다 달면 됐었네. 근데 너무 길어요. 뭐야 이거? 왜? 뼈가 너무 큰데? 뭐? 여기다 거기. 아 여기 있다. 진짜 한 번에. 그래? 요게 이게 그건데 얘는 너무 길어요. 그니까 그거 달고 갈까? 못 달아요. 왜?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 뭔가? 아 무슨 반지래요. 아! 다시 열어봐야 돼. 반지 그런 거 없다고! 맞아, 뼈예요, 뼈, 뼈. 그래요. 여기 들어가 있어. 왜요? 와, 근데 진짜 고양이 때 밥 못 먹겠다. 세트 정신없죠? 얘 방송할 때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안전문 설치해놨어요, 얘 때문에. 근데 밖에 있으면 안 울어? 울어요. 그래서 울다가 지쳐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고양이가 진리니까. 진리라고? 아, 진짜? 진리. 진리. 이유는? 고양이의 매력이 뭐라고? 귀여우니까요. 강아지도 귀엽잖아. 고양이는 매력이 있어요. 강아지도 매력이 있는데? 아니요, 고양이도 귀여워요. 어, 오빠는 강아지 키우네. 아니, 나 고양이 키울 건데. 왜요? 고양이가 매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응?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있어. 뭐가요?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잖아? 뭐야? 그럼 네 방에 K 무새들이 존나 많아질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미 많으신데. 책임지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걔들이 혹시나 네 방송에 방해가 되잖아? 네. 그럼 다 강퇴해도 돼. 알겠지? 그럼 그거들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방송 틀리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네가 뭔데 책임을 지냐고요? 아니 방송에 방해가 될까 봐 혹시나. 네가 뭔데? 아, 근데 이번에 오빠가 고백하시는 건가? 야, 고백 듣고 싶어? 아, 오빠가 장난친 거 똑같이 따라한 거죠. 넌 진심 같은데? 아닌데요? 맞는데? 장난인데요? 아닌데요? 넌 진짜 같은데? 아닌데요? 괜히 유도한 거 같은데? 아닌데요? 맞아? 아니요. 그냥 내가 하면 장난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한 말. 왠지 알아? 왜요? 넌 진짜니까. 어, 오빠는 인싸라서 장난처럼 보이는 거네요. 그치? 근데 왜 인싸인데 찐따랑 놀려가세요? 귀엽잖아. 왜 싫어? 너 저 까불린다. 여기 자고 가느라? 너 그러면 24시간 동안 방송해야 돼. 무슨 소리세요? 난리 난다고. 아, 설마 진짜 자겠어요? 설마 진짜 자겠냐고? 도발? 도발? 유발? 도전! 아 무슨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주자님 술 잘 먹어요. 그런데 주자님 한 3병 마신다는데? 누가 그래요? 비제이지? 다 헛소문이에요. 아 그래? 근데 3병이 저보다 잘 마셔요. 아니 저기 냉장고에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 정도밖에 없는데 소주도 안 마시는데 맥주랑 이슬 톡톡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막 진짜 생 알코올 막 타먹고 그런 거 아니지? 그거를 어떻게 먹어요? 술 잘 먹는다 그랬는데 술 약한 걸 먹네? 빼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구나. 왜 취하려고 마시지? 술은 원래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저거 장식이야. 아 맞아? 무슨 장식이에요? 속지마 공대야. 그런데 공대생들이 술 잘 먹나? 아무래도 많이 마시긴 하죠. 왜? 몰라요. 뭐냐 1차, 2차, 3차, 4차 가던데. 그럼 니 취한 적 있나? 술 마시다가. 있죠. 선배들이랑? 그래서 대학교 때 한번 아침부터 한번 못 간 적 있죠. 그래? 친구들이랑 뭐지? 기숙사 그 앞에서 있느라고. 술 버릇이 뭔데? 잠자기. 아니면은 웃기. 엄청 웃기. 아니면은 슬픈 얘기하면 울기. 멋있다. 아, 웃는 거 궁금해서 웃는 거 보려고. 네? 네? 아니, 뭐야? 예? 아니, 어떻게 웃는지 궁금해서. 아, 그 뭔지 몰랐어. 어떻게 웃는지 궁금해서. 나 그 영상 봤다. 무슨 영상이요? 너 BJD랑 다 술 먹고 있는데 네. 내 얘기 나온 거. 어 뭐지? 목사단 청년식인가? 그럴걸? 지금 그 자리가 좋냐? 나랑 합방했을 때가 좋냐? 그런 질문이었던데? 아! 근데 그게 왜요? 응? 그게 왜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말했더라 모르겠네. 동영상 다시 보여줄까? 그런 거 챙겨보고 그러세요. 내 방송에 니 팬들 많거든. 왜? 밥 추가. 아니야 아니야 나 다 먹었어.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 아, 배불러. 배부름 잠 온단 말이야. 아니, 근데, 네? 아, 배부름 잠 온다고 식곤증 있단 말이야. 킬내기에서 소원 들기 코 소원? 응. 내 소원이 있다. 있어요? 응. 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응. 이기면 공개하려고요? 응. 나는 뭐 할지? 넌 그럼 시청자들이랑 소원 뭐 할지 고민하고 얘기해. 난 지금 바로 얘기할 거 있다. 킬렉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프레젠스 그거 하는 건가? 판당 킬렉 있잖아. 두 판에서 총 합킬 같은 거. 형들 몇 판 할까? 두 판만 할까? 두 판당 킬렉이? 두 판? 오케이. 세 판 너무 길고, 두 판, 두 판. 두 판하고 산옥 떨어지기. 천천히 먹어. 배불러요. 아, 소원은 집밥국이 하라고요? 집밥국이도 가능해. 아, 그래, 가능해요. 아니, 가능해. 아니면 내가 쉬는 날 네가 우리 집에서 방송해야 되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그 컨텐츠가 있었거든. 오빠 집에서 방송하기야? 응, 나 쉬는 날. 아니 진짜 배부른다. 아니야! 두입 남았다고. 아, 두 번만 먹으면 된다. 아니, 살 좀 쪄야 된다고. 아, 아, 아. 한 입밖에 안 나왔어. 이제 진짜 조금 남았네. 요거 조금만 요거 나. 액터 쓰고 같은데요? 응? 액터 쓰고 같은데요? 안 터져? 안 터지나, 안 터지나? 다 먹었다. 잘 먹었다. 이건 놔둬야 잘 채울까? 근데 이거 놔두면 얘가 또 그럴 거 아니야?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快点快点快点
이렇게 하면 되나? 응. 됐지? 응. 다 해보고 싶다. 잠시 오세요. 응? 밖에. 밖에? 그럼 너 잠깐 여기 있어. 아이, 방송을 넘어가자. 방송을 뒤다니 방송 넘어가자. 참아라고. 담배를 안 피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야. 나 이상한 핑계 떼지네. 이상한 핑계? 네. 무슨 핑계 떼는데? 저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는데? 집에 빨리 갖고 싶어지냐고. 잠깐만. 형들, 쥐단이 방송 지금 켜져 있거든요? 쥐단이 방송 제목 뭐야? 그냥 쥐단이야? 네. 제목이? 네. 바꾸려다가 뭘로 바꿀지 몰라서. 쥐단 XK 하자. 네, 이렇게 켜야 돼요? 아, 좀 우는데. 왜? 그냥. 자, 형님, 노키부터 빨리 달려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인사 잠깐만 하자. 안녕. 뭐야? 왜요? 너 입에 아직 음식 들어있지? 네. 아, 해봐. 싫어요.